사람을 믿은 제가 잘못이죠. 얼굴 보고 얘기하죠. 아니 뭐 이번 일로 최진철하고 인연 끝내실 겁니까? 예. 그럼 오후에 회사에서 뵙죠. 준하 형,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보기 싫어. 안 보이는 대로 치워야지. 아버지, 준하 형 혼자 한 일 아니에요. 아들은 저까지 연관돼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경고를 무시한 건 너야.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겪어봐. 나가. 그래도 아들인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잘못을 빌 거면 제대로 무릎 꿇고 빌어봐. 마음대로 하세요. 오늘은 회의 없습니다. 강민수, 내 번호 들어와. 강민수, 부탁 좀 하자. 뭐? 강 이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사님들 중에 우경 지분 많은 대주주 몇 분만 모셔달라고 해줘. 에너지스의 사업 보고 좀 드려야겠어. 갑자기 왜?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 시간이 없다.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에 바로 뵙도록 해줘. 해보기는 하는데. 믿을 사람이 지금 너밖에 없네. 믿어. 할 수 있어. 몇 억이면 이러지도 않아요. 사모님 믿고 맡긴 건데. 아니 글쎄 그 돈이 지금 어디 갔냐고요. 에너지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우리도 다 듣는 게 있어요. 최 회장님이 투자금 회수하라고 하셨다던데. 잠깐만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안녕하셨어요. 아니 회사는 어떻게 알고 왔어? 자리 잡아서 나 없이도 잘 굴러가. 그럼 얘기 끝내고 봐. 그럼. 장준하 씨를 직접 만나보고 싶은데. 복잡하게 할 거 없이 그냥 돈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준하하고 의논해보고 그리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사들 부인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120만 주? 내놔. 준하의 몸값이 겨우 우경주 씨 120만 주야? 이건 준하하고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는데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주식을 매입해? 우리 엄마 멋진데? 난 늘 준하 선택을 존중해왔어. 이번에도 준하가 선택한 거야. 그랬어? 몰랐네. 그럼 내 선택은 이거야. 우경그룹 차동주입니다. 뭐 하는 거야? W인베스트에 맡기신 투자금 문제로 뵀으면 하는데요. 전화는 말씀 못 드려요. 제 귀가...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받아. 아님 내가 또 걸까? 나쁜 자식. 네가 어떻게 이런 걸로 날 협박을 해? 어? 엄마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니까. 지금 당장 투자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우경으로 오라고 해. 우경 반도체에 투자하라고 여러분이 맡기신 돈을 빼돌려서
에너지셀에 다 밀어넣었더군요. 뭐 우경 계열이긴 하지만 신생이라 투자금 보장 못합니다. 지금 당장 투자금 회수하시고 장준아 공금 횡령죄로 고소하세요. 손실액은 제가 물어드리죠. 회장님, 장준하 대표는 이쪽으로 오라고 했는데. 장준하가요? 에너지셀 대표 차동주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모두가 W인베스트 장준하 대표가 아닌 우경그룹 최진철 회장님과 태연수 기사님을 믿고 투자하셨을 줄 압니다. 그렇지. 그렇지. 잘해줘. 그런데 이제 와서 손실액 몇 푼 쥐어주고 장준하 한 사람 집어넣고 이 일을 덮기에는 우경의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네요. W인베스트 투자처 70% 이상이 우경 반도체와 그 계열사인 에너지셀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긴급 회수하시겠다는 것은 결국 우경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 크게 만들지 마. 얘기 끝났어. 그건 회장님 생각이시죠? 우경은 최진철 회장님의 개인 회사가 아니잖아요. 최 회장! 마침 이사님들께 에너지셀 실적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가치들 들어보시고 원금을 회수하실지 투자 수익금을 가지고 하실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마루가 누구야? 신고하기 전에 연락해라. 신기해서 한 장 챙겨놨어. 정말 장선생 아니야? 제가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왜? 장선생 무표정일 땐 좀 무서워. 웃으면 녹아버리지만. 이건 내가 가져갈게요, 기념으로. 에이, 그냥 맞다고 하고 이 현상금 5천 반띵하지. 아니 뭐 때문에 찾는지도 모르고 돈부터 챙기게. 이 너 닮은 그놈 대단한 놈인가 봐. 원장님 특별 지시로 붙인 지 반나절 만에 다 철수시켜버렸잖아. 우경 사모님 입김이라던데. 누구요? 원장님 돈줄. 이 병원 후원하는 우경그룹 회장 부인 태연숙. 누가 그래요? 그분이 왜요? 그건 모르지. 태연숙 우경 회장 부인이 이 몽따주 떼라고 한 거 확실해요? 최 회장한테 전화긴 했어? 김신아가 찾는다고? 하, 짜증나. 병원에서 몇 시간을 죽치고 있는 거야. 끊어봐. 자 집어내. 자기도 그 몽타지 봤구나. 절 찾는 건 아니시죠? 내가 왜 장 선생을 찾아? 근데 신기하게 간호사들이 그 몽타지하고 장 선생하고 닮았다더라. 이 병원의 정식 닥터는 아니라며? 누군데요 이 사람이? 내가 꼭 찾아야 될 사람. 차나 한잔할래? 아주 차 회장 전화 기다리라고 아주 심심해 죽겠어.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부끄러움은 모르시나 보죠? 부끄러운 건 내가 아니라 장 선생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쪽이지.
최장하고 내 관계 뻔히 다 알면서 버려질까봐 아둥바둥 하던데? 다 안다고요? 어머니가? 어, 나예요. 최 회장 움직임은 어때? 장준하 하나 잡겠다고 거기까지 줄을 대? 그게 그렇게 소원이면 내가 선물 하나 해주지. 중금속 사건 때 W인베스트 주식 매매 장부 넘겨줘. 얘들 이름은 뭐냐?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어? 그게 이름이라고? 이름이 뭐면 어때? 복마루 아니신, 차동주 형도 아니신 장준하 씨. 오늘 좀 바쁘셨겠습니다. 복마루 동생도 아니신, 장준하 동생도 아니신 차동주 씨. 열받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복마루 아니신, 차동주 형도 아니신 장준하 씨. 아우 진짜 괜찮다니까. 참어, 네 눈 빨개. 자. 아 차가워. 자, 네 손으로 잡고 해라. 어? 책상 위에 비행기표 놔뒀어. 이에 수습될 동안만 미국 가있어. 넌 내 수호천사 해준다더니 강제 추방이냐? 마음에 안 들면 해고해. 나도 내 수호천사 녀석 마음에 안 들어서 해고시켜버렸으니까. 너는 녀석이 뭐냐 형한테. 혼자 할 수 있겠어? 그냥 복수금 오고 다 때려치고 형이랑 같이 갈래? 가자. 나 심심한데. 먼저 가 있어. 금방 따라갈게. 자식. 너 꼭 약속 지켜. 아프지 말고. 하하하. 몰라 이 나쁜 개미똥아. 동주야. 끝까지 지켜준다는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 형, 준하 형, 잘 가. 한 짝은 내가 가져간다. 캐치볼 하고 싶으면 빨리 와. 수호천사 장준하. 여보세요? 네, 제가 차동준인데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W인베스트 장준하 씨 아시죠? 어머니, 어머니. 잘 된다. 어머니 아니라는 게. 할머니, 일단 여기 앉아 계세요. 와, 승전이다, 승전이다. 와, 와. 축하드립니다.
아, 내가 저 회장 인사말을 준비했는데. 아니 손님들 기다리다 목자 떨어지겠네. 그냥 싸게 싸게 가위질 해불고 닭 팔자. 잠깐 잠깐, 봉우리 제일 중요한 네가 빠지면 어떡해. 일로 와. 어, 내가 왜 가? 아저씨 아줌마랑 해. 뭐 하냐? 예, 예 대장. 어, 왜 그래? 야, 어, 아저씨 할머니도 다 우리 식구야. 네, 대장. 아, 할머니. 아. 할머니 빨리 오세요. 아. 빨리 오세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할머니. 오세요 할머니. 자 그럼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르자. 하나 둘 셋. 바다 준하 형.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 회사로. 안녕하세요. 아빠 잘하네. 어, 나 잘해.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미, 아유, 이거 우리 대변님 갖다 주려고 그래요. 이거 훔친 거 아니에요. 할머니. 나요? 나 할머니 아닌데 애들 자꾸 그런데. 이게 뭐야? 예? 왜 끝까지 나 나쁜 놈 만들어? 나만 나쁜 놈 만들어 놓고 이게 뭐야? 이러면 내가 미워할 수가 없잖아. 문제 생겨서 빨리 가봐야 돼. 이거 갖고 가요. 이? 나는 여기 있는 또 싸면 돼. 갖고 가. 가자. 형. 차동규 씨.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 마을